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주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주 MBC를 포함한 4개 언론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 리서치를 의뢰해서 지역별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씩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선을 앞둔 도민들의 바람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분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전주 MBC 이창익 취재부장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이 부장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뉴스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에 민주당 바람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내 10개 선거구 중에 8개 선거구가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반면에 민생당 같은 경우는 정동영, 조배숙 그리고 유성엽 등 그 내로라는 그 중진 그룹이죠. 전체적으로 20% 안팎 격차를 보이면서 많이 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군산과 남원임실 순창 두 개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하고 무소속 현역 의원들이 격돌하는데 초박빙 구도로 나타나면서 도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공학과 원도영 교수님 자리 함께 하고 계셨는데 네, 이 부장께서 좀 전에 말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전북의 민심 어떻게 투영됐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상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뭐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으로 나온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강한 지지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지금 강하게 투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왜 전라북도는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아직까지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이거는 저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이쪽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전라북도민들이 간절히 지지하고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 문제, 검찰 개혁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혁신에 대한 노력들이 이 전라북도민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변화를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변화에 대한 지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우리 임성진 교수님도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뭐 마찬가지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예비 후보 후보들 지지율보다 민주당 후보 지지율보다 높거든요. 그만큼 이제 현재 전체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 상황을 등에 좀 업고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호남인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선거에 대한 이 성향을 좀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호남인들 특히 이제 저 호남이라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여야의 어떤 심판적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표를 한쪽 방향으로 특히 이제 어떤 개혁 성향이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보내주는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번과 특히 이제 우리가 17대 열린우리당 그 과거에죠 굉장히 어려울 때 집중적으로 25석을 몰아줬는데 그다음 18대 19대 때도 야권에 25석을 야당이었습니다만 25석을 몰아주는 호남인들의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번에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한 36%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좀 다릅니다만 호남은 두 배예요. 예. 그래서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호남은 73.2%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성향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호남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남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굉장히 불리할 때 집중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힘을 몰아주기도 하고 굉장히 경합적일 때 표를 몰아줌으로써 정권 교체에 굉장히 기여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데 지금 보수통합당이 굉장히 이게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아주 경합 상태거든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43대 43, 49대 49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호남인들의 기존의 과거 선거 성향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확산되면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투표 참여 의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 부장님 뭐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뭐 앞에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좀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투표 참여 의지 반드시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투표층이 76.9%로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게 좀 약간 소극적인 투표층인데 가능한 한 투표하겠다는 증도 13.9%로 합쳐놓고 보면 90%를 더 상회를 합니다. 근데 뭐 과거 역대 그 중에서도 보면 연령대로는 20대 같은 경우는 좀 절반 정도는 다소 좀 무관심을 보였지만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80% 이상 높게 투표를 꼭 하겠다라는 응답층이 나왔고요. 역대 선거를 보면 지금 20대 총선에서 62.9%의 실제 투표율을 기록했고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65.3%, 60%에 65% 사이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물론 이번에도 뭐 투표율은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년층 투표율이 좀 높아질까요? 아니면 다른 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청년층 투표율이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는 적극적 참여층이 높게 나왔습니다만 그게 투표율로 그대로 이어질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양당에 대한 지지층이 이제 분명히 이제 지지를 가지고 있는 계층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투표를 경향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한 80% 나오는데 그 무당층들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한 56%라고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선거에 대한 이 관심도 다시 말하는 참여층이 무당층이 상당히 지금 존재를 크게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율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특히 20대가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도 호남 우리 전라북도도 20대가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과거 선거를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60대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인데 60대는 계속적으로 지금 투표율이 높고 뭐 청년층이 낮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과연 20대나 특히 이제 이번에 18대도 있습니다만 젊은층이 과연 그 분위기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히 그런 간극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 개강을 안 한 상태고 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특히 60대도 투표에 대한 이런 좀 저조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투표를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교수님. 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 전체 투표율이 77.2%, 근데 전라북도는 79%, 그리고 2016년 지난번 총선 때는 전체 58%, 전북이 62.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투표율보다는 전라북도가 조금씩 높게 나오는 그래서 전라북도 원래 투표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의 결과만큼 투표율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이제 여론조사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경선 당시에 보여줬던 전라북도의 특성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경선이 사실 본선에 가깝다 이런 특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선에서의 참여도가 본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국적인 판세가 만약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전라북도 투표율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합직이 늘어나고 지금 격차가 좁혀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투표율을 저는 지난번 총선 수준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60%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의 거센 바람 또 이어지는 이제 리턴 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 부장님 네. 지역별 상황을 한번 점검해 주시죠. 저 현역 의원과 리턴 매치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네 군데죠. 그 전주 갑의 김광수 의원하고 김현덕 후보 4년 전 다시 또 맞붙는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도 48%나 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은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전주 병 같은 경우 정동영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성주 후보 맞붙는 곳인데 이것도 21% 격차가 벌어졌고요. 익산을 조배숙 한병도 후보도 역시 20% 차이 그리고 완주 안호영 임정혁 후보 역시 30%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4년 전과의 상황은 전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완주를 제외하고는 정반대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는 20일 이상 남아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임 교수님. 네. 그렇다고 보면은
현역이 현재로 여론조사에서는 좀 열세로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간에 이제 뭐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여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현역이라면은 좀 민생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첫 번째는 호남인들이 민생당이니까 국민의당이죠. 여기에 대한 실망감. 일종의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런 이동에 대한 배신감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봐야 될 게 20대 국회 작년까지만 해도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국회가 잘못됐다는 그런 평가가 그 당시에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굉장히 컸거든요. 거기 이제 세대 교체 여론까지 굉장히 강했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현역 교체, 세대 교체가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현역 교체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면서 이게 이제 그 대상이 민생당 의원들에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지금 이쪽 전북 분이 아니라 광주 전남까지 같이 보게 되면 여기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그 현재 선거 판세가 양당,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영호남 지역의 지지 세력이 결집하는 지는 항상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도 지금 지금 현역 민생당 의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관련해서 또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또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역대 총선을 보면 그런데 이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홍 교수님. 지금 이제 무소속이 진전하는 경우가 지금 군산의 경우 그리고 남원의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두 대학이 압도적인데 지난번 총선이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컸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보자면. 그 민주당이 실제로 그만큼의 정책 능력이나 또는 효과적인 이슈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정권 창출에 대한 강한 어떤 비전들을 못 보여줬다.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왔고 그게 국민의당으로 이어졌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그런 이제 활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이 사실 그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당으로 나왔던 분들보다 무소속인 분들이 강한 이유는 이분들 개개인이 가는 경쟁이 부분적으로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의 강세가 전국적으로 워낙 강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의 이 경합적으로 들어갈수록 이분들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소속이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현재 보면은 지금 군산하고 남원임실 순창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전라북도에서 독특한 선거구인데 보면 두 지역 같은 경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무소속 현역 의원이 나오는 곳인데 두 곳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지율 차이가 뭐 적극적 투표층까지 합치면 거의 앞서거지 뒤서거지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 차가 0.몇%에서 뭐 많으면 3%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 같은 경우 보면은 50대 이상 적극적 그 투표율이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사실 무소속 현역 의원들을 많이 지원하고 그쪽을 지지하는 부분이 좀 높아서 사실 민주당 바람하고 완전 정반대로 무소속 현역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전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강현욱 전 지사께서 군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그때 캠페인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군산 시민들을 굉장히 울렸던 게 있었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강력한 캠페인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들은 본인의 개인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캠페인상으로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지금 더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책이나 이슈가 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개인의 경쟁력과 정당 득표율, 정당세 두 가지가 경합될 텐데 이 경합 속에서 과연 개인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 물론 뭐 그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나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저희가 최근에 다섯 번 15대부터 20대까지 다섯 차례 정도 지금 그 했던 거를 갖다가 저희가 리포트로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11석하고 이번 지난 20대 총선에서만 10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4석 중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케이스가 딱 4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2번 있고
15대 당시에 이강내 의원이 딱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성 의원하고 이무영 의원이 한 번 있어서 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7.4% 10개 선거구 중에 한 석도 당선되기 어려운 게 그 현실은 맞습니다. 민주당의 네. 경선 과정을 통과한 후보가 후보주 가운데 6명이 전 현직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장님 지역별로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지금 뭐 올드보이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강내 의원 전 의원이시죠. 남원임 실순창 그다음에 전주갑 김윤덕 후보도 국회의원 한 차례 지냈었고 그다음에 익산의 한병도 후보 그다음에 전주의 이상직 후보 전주평의 김성주 후보 다 이미 의원을 한 차례씩 지낸 분들인데 다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좀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주 을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작하면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 자체를 전혀 주질 않고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가 좀 이루어져서 상대주 후보가 뭐 결국 자기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식으로 이제 나가버렸고 남원 같은 경우도 거의 불복해서 사실은 뭐 불복 신청을 하고 재심 신청도 했으며 또 이후에 그런 거 관련해서 고소고발까지 물론 상대 후보는 아니지만 뭐 관련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 고소고발 전까지 있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사실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투표율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뭐 여러 가지 중복 투표나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좀 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원래 애시당초 무슨 청년이나 여성에서 개혁 성향을 좀 보이고 이런 바꿔보겠다, 정치 개혁하겠다는 부분들이 제대로 사실 적용된 거는 아닌 걸로 좀 보여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네, 임 교수님.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선택 정당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개정선거법으로 해서 지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 그 도입 배경하고 개념 또 그런 뭐 효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이제 선거법이 개정될 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7일 선거법이 아주 극적으로 필리버스터를 거치면서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선거법이 개정됐던 근본적인 목적은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투표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과거의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20대 총선 때만 해도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비해서 그 정당이 실제 의석을 점유하는 이 편차가 16.5%, 그러니까 민주당입니다만은 16.5%만큼 이득을 민주당은 받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거꾸로 5.2%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양당 거대 정당은 이득을 보고 소수 정당은 자기가 표를 많이 정당의 지지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더 적게 가져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 그러니까 민심이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대로 의석이 배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왜곡된 이런 과정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4+1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하고 사실 굉장히 후퇴했죠. 마지막에 민주당이 상당히 좀 영향력을 많이 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어설픈 연동형 비례대표가 출범을 했었죠. 300석에서 253석만 지역구로 그대로 하고 나머지 30석만 연동형 그것도 30석도 이번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의 50%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실은 실질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은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작을 하는 정치 개혁의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제로 바뀌어가는 하나의 시작점이다. 계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환영을 했는데 지금 뭐 막상 벌어지는 현상은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통 크게 큰 정치적 대의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큰 형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비례연합정당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있고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한국당 지금의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유성 정당을 꼼수 정당을 내놓으면서 출범을 출발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의 형태도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까지입니다만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도했던 이런 비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아주 이번에 망가뜨려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고두고 21대 이번 선거는 아주 오점으로 남기는 그런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핵심은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사실은 다양성을 반영하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가지고는 정치적 다양성, 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를 다양성과 소수 정당의 보호를 통해서 해보자, 이게 이제 취지였는데 사실은 그 취지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실제 선거법을 개정할 때 민주당의 입장은 굉장히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과반수 안 돼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소수정당과 연대를 통해서 나아가 연정까지 꿈꾸면서 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보겠다는 게 사실은 제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본질적인 어떤 지향성이었는데 현실론에 밀렸죠. 결국 만들었는데 근데 정작 만들어서 그냥 게임이 단순하게 갔으면 뭐 이렇게 현실적인 이득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이 워낙 많아져 버렸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리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원칙을 지켰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실제로 이제 당시 많은 분들이 최고의 상책은 민주당이 아예 비례를 안 내는 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중책은 비례대표 원래대로 이제 하는 거다. 세 번째는 위성정당 만드는 거였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결국은 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형태가 돼버려서 이게 나중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상황이면 물론 지나놓고 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차라리 처음부터 원칙을 빳빳하게 지키면서 지역구 선거에 이렇게 이 정말 이렇게 이 사활을 걸고 절박하게 배수의 진을 치고 절박감을 보여줬더라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크지 않았을까? 근데 아직은 뭐 선거 결과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자면 그런 절박함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주는 게 의미가 컸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비례통합당을 처음에 당원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지지를 보냈던 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그 지지에 대한 배경에는 또 하나가 그 다양한 소수 정당들,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은 의석에 들어가기가 의원으로 이렇게 하나 의회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을 우리가 정치 구조가 갖기 위해서는 이런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연합정당의 연합정치의 그런 실험으로서 연합정당이 독자적인 그런 연합정치를 형성하는 이런 계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결정일 수도 있었는데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의석수를 일당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런 실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바라는 건데 지금 27일까지 하면 되니까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민중당이랄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노선이 죽어도 맞지 않은 정당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사실은 서로 연합을 형성하면서 각자의 정당들이 그 전체의 성격에 맞게 일정 부분 서로 양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라운드 테이블에 만나지도 않으면서 이건 우리하고 맞지 않다. 이것은 이 자세만 좀 고치고 남은 기간 동안 좀 본래 의미를 좀 살려줬으면 하는 희망을. 예,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예, 네. 거대 양당에 대한 두 교수님의 비례정당 평가는 약간 좀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알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선을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장님, 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도민들의 바라는 정책과 현안 어떤 점이 두드러졌습니까?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번에 대부분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유권자 의제 형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한 10여 개 정도 현안을 모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받아본 느낌은 지역 경제 좀 살려달라는 내용들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뭐 군산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30%를 넘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정읍 같은 경우 내장산 살리기, 익산 같은 경우 식품산업 익산역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지역산업의 회생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력을 달라는 얘기였고 전주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하게 전주완주 통합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구도심 재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지적이 됐는데 지역 개발을 통해서 뭐 경제 활력하고 인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바꿔주면서 좀 지역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뭐 남원 같은 경우 공공의대 설립 같은 경우가 30% 가까이 높게 나왔는데 남원 같은 경우 이것도 결국엔 서남대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사실 서남대 폐쇄 이후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이한 만한 부분은 김재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해수유통,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가장 높은 주제로 좀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총선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공약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인상적인 공약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다고 봐요. 이 단체장들 지방선거에서 나오는 공약과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국가적 이슈로 이렇게 성장 발전시키면서 이걸 법안화시켜서 지역의 특수한 문제가 국가의 전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라북도 지금 농업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겪고 있는 농업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국가의 전체 문제를 풀어갈까 이런 이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몇 차례의 이렇게 지난 한 20년 전 동안 이렇게 선거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이 너무 지역개발 공약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번에 이제 보니까 지역개발 공약이 아주 노골적인 개발 공약은 상당히 좀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공약들이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정책적 고민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짚어드릴까요? 네. 네. 그 보니까 그 이게 특이한 공약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김윤덕 후보 같은 경우는 아중호수 관광단지 조성이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직 후보 같은 경우는 전주 황방산 터널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협적이고 지역의 어떤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공약들인데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표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사실 정동영 후보하고 김성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좀 큽니다.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한쪽은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근데 뭐 사실은 밀라노 공약 같은 경우 12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변화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특이한 공약으로는 조배숙 후보하고 이원태 후보가 망경강을 국가정원 조성한다고 그러고 이원태 후보 같은 경우는 새만금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거. 서로 어느 정도 좀 괴리를 어느 정도 그 저 전남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국가정원이 인기를 끌면 그게 편승해서 나오는 공약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김종혜 후보 같은 경우 새만금 해수요통 이런 거 1호 공약으로 꼽았는데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핵심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님, 네. 뭐 민주당의 거센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무응답 무당층의 비율도 꽤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다른 변수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당층이 상당히 변수가 될 것은 확실하고요. 물론 이번 여론조사에도 무당층이 한 10%에서 15% 사이로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하는 것은 무당층이 상당히 그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이번에 그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지역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굉장히 큰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인구 50만 이상의 소도시지에서 완주를 빼놓고는 전부가 지금 인구 소멸 위험지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 그중에서 10개가 조만간에 인구 소멸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변수 중에 하나고 그런데 마침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타격이 이미 타격이 왔었는데 그 전부터 그래서 전주에 이제 현대공장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 우리 익산의 만도기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단순히 군산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에 의한 경제 위기가 심화가 되면서 인구 소멸의 위기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서 이런 경제적 대형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이게 상당히 저는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장님 각 당의 선거 체계 네. 어떻게 가동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 벌써 월요일 부터 선대위가 꾸려졌고요. 선대위 1차 회의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걸 내놓는 상황이고요. 민생당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 확정이 안 됐는데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24일쯤 익산 갑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선대위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꾸려서 발족해서 3당 출신 의원들이 상임 공동대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에 선대위 명단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지역구도 추가로 또 공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31일 날 역시 선대위 출범을 기자회견을 갖고 그다음에 지역의 그 5대 총선 공약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21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와 총선 관전 포인트 그리고 도민 입장에서 본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끝으로 토론자들께서 강조하실 부분이나 못다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부장님부터. 어쨌거나 선거는 민심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인데 그 나중에 뽑은 사람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결국에는 유권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꼼꼼히 후보자들을 살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 교수님.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걸 이제 해결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더 담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번 선거 이번 전라북도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화의 역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변화의 결과는 올드보이의 교환이라든가 민주당 중심의 정당 투표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선거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후보들이 조금 더 지역 문제에 대한 깊은 숙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이 해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정의당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늘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정당 투표가 약 20% 정도로 상회했던 게 이 전라북도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어느 정도 약진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를 뽑기도 하지만 국가를 끌고 나갈 중요한 중앙정치 정책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는 문명의 발전에 대한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자연 생태계의 파괴, 그다음에 지구온난화에 의한 신종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현상들인데 우리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선택했을 때 또 우리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뽑았을 때 얼마만큼 위기가 오는가는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번 선거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가진 후보를 뽑는데 유권자들이 좀 더 역량을 관심을 좀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 대한 민심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전주 MBS에서는 오는 4월 초에 한 차례 더 여론조사를 실시해 도민들의 민심을 살펴볼 텐데요. 투표까지 남은 시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도 있을 텐데요. 각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또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후보자들에게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